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요즘 노트북을 고를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죠? 요새는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노트북을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디아블로4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제가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을 한 대 가져왔어요. 바로 HP에서 나온 빅터스 16입니다. 먼저 빅터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롤이나 발로란트는 잘 알고 계시죠? LCK와 VCT 퍼시픽의 공식 후원사가 바로 HP의 게이밍 PC 오멘가 빅터스입니다. 그리고 페이커 선수로 유명한 T1에서 사용하는 게이밍 PC도 빅터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LCK 같은 유명한 게임 대회와 프로팀에서 공식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이 빅터스는 퍼포먼스도 좀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P의 게이밍 브랜드는 오멘과 빅터스가 있는데요. 오멘 노트북은 조금 더 프리미엄 게이밍 라인업이고 빅터스는 조금 더 가성비에 중점을 둔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은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이 빅터스는 가격도 너무 높지 않으면서 성능도 괜찮은 제품인 거죠.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빅터스 16은 5나노 공정의 AMD 피닉스 CPU와 최신 지포스 RTX 40 시리즈 그래픽을 탑재해서 기존보다 더 퍼포먼스에 집중을 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품의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블랙 색상으로 나왔고요. 정확한 컬러명은 미카 실버입니다. 이게 색상은 블랙인데 이름은 실버예요. 어쨌든 처음에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매끈하구나 이거였습니다. 원래 게이밍 랩탑이라고 하면 뭔가 좀 화려하고 RGB 라이팅이 막 들어가 있고 좀 투박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심플하고 좀 깔끔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게이밍 노트북답게 송풍구는 옆면과 뒷면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뭐랄까 비즈니스 노트북의 게이밍 랩탑 감성을 몇 방울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힌지는 기존에 출시된 빅터스 모델에서 확실히 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하다 보면 이 흥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좀 뭔가 격렬한 진동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 힌지가 좀 흔들림 없이 화면을 딱 잡아준다고 해요. 좀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는 격렬한 이런 진동이 왔을 때 이 힌지가 못 버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아주 단단히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판을 보면은 V자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빅터스 로고인데 약간 사이즈가 커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좀 반짝반짝한 반사가 되는 그런 소재인데 이 외관 소재와 좀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면 뭔가 좀 투박한 게이밍 랩탑보다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노트북 세련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면에는 다양한 포트들이 있는데요. 기가 램포트, 오디오 잭, HDMI 2.1 포트와 USB A 포트 3개, 그리고 USB-C 포트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USB-C 포트로는 PD 충전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좀 기본에 충실한 포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USB-C 포트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키보드는 숫자 키패드까지 들어간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이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크리에이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패드까지 넣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답게 키보드에는 RGB 라이팅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은 오멘 게이밍 허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RGB는 이렇게 특정 색상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꽤나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면 좋겠죠. 전체적으로 키보드는 키 간격도 넓은 편이고 키 트래블도 상당히 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할 때 편했고요. 타건감도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건 전원 버튼이 여기 딜리트 버튼 옆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저처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방 적응이 되니까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이제 스펙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CPU는 AMD 라이젠 7 7840H S가 탑재되어 있고요.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랩탑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5 16GB, 스토리지는 512GB NVMe SS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사양이 상당히 괜찮은데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CPU예요. 올해 새롭게 나온 라이젠 7000번대 시리즈는 7나노 공정과 5나노 공정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에는 5나노 공정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진정한 라이젠 7000번대 CPU라고 볼 수 있죠. 제품의 무게는 약 2.3kg이고요. 와이파이 6E와 블루투스 5.3을 지원합니다. 뱅앤올루슨 오디오와 70Hz의 배터리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제품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6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는 16.1인치입니다. 여기에는 IPS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최대 밝기는 300니트, 색 재현율은 sRGB 100%를 지원합니다. 주사율은 최대 144Hz, 그리고 해상도는 1920x1080을 지원해줍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16인치답지 않게 나름 컴팩트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고요. 화면 주사율이 144Hz까지 지원해줘서 오버워치 같은 FPS 게임을 할 때 상당히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사율은 솔직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이것도 가격 대비해서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베젤은 상단과 좌우에는 아주 얇게 들어가 있는데 하단 베젤이 살짝 좀 두껍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제 성능을 한번 볼게요. 몇 가지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테스트 결과 23,337점이 나왔고요. 타임스파이는 9,898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대한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서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시네벤치도 테스트 해봤는데 멀티코어는 13,174점, 싱글코어는 1,554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사양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면 웬만한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건 문제가 없고 영상 편집을 돌리기에도 아주 충분한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RTX 4060 랩탑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돌릴 때 생각보다 시끄럽지도 않았고요. 제가 옵션을 상당히 높게 설정해놨는데도 전혀 끊김이 없었어요. 그리고 TGP도 이전 세대보다 올라간 120W를 지원해주고요. 벅스 스위치도 있는데 여기에는 하이브리드와 디스크리트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거나 GPU가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을 할 때 이 디스크리트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좀 더 성능도 좋아지고 호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고사양 게임을 할 때 이런 게 좀 유용하겠죠? 그래서 제가 게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디아블로4와 오버워치를 플레이해봤어요. 디아블로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플레이를 해봤는데 뭔가 이게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그 게임보다. 옵션을 꽤 높게 맞춰놓고 해봤는데도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오버워치의 경우 거의 120프레임 가까이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게임 성능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영상 작업도 4K로 편집을 해봤는데 특별히 버벅이는 거 없이 스무스하게 잘 돌아갔고요. 렌더링 속도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게임도 해보고 영상 편집도 해봤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크리에이터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작업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노트북 한 대로 여러 가지를 좀 다 해결하고 싶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노트북에서 중요한 소음과 발열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소음 측정은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릴 때 해본 결과 약 51dB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소음이 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게임을 할 때도 팬이 돌아가서 소음이 좀 들리긴 하는데 크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발열 같은 경우도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패키지 온도는 최대 88도까지 올라갔고요. 평균적으로는 65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게임에서 이 정도면 발열 관리는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전용 소프트웨어도 있는데요. 오맨 게이밍 허브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보면 다이아몬드 모양의 키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바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시스템 전체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드를 이렇게 성능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현재 노트북의 온도나 상태, 여러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부스터를 통해서 인터넷 연결 관리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키보드 RGB 세팅, 이것도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모드를 바꿀 때 편하게 이용했는데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인 편이라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편하게 세팅하기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도 제공해 주는데요. HP 오맨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365일 24시간 카카오톡 PC 전용관을 통해서 엔지니어와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트북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시간에 상관없이 여기에서 바로 상담을 해주니까 이런 서비스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HP의 게이밍 노트북 빅터스 16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CPU나 그래픽카드 이런 성능이 좋기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좀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여러 가지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용으로도 굉장히 쓸만한 그런 제품이다. 아무튼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We'll be right back.